what's happening? This is Gregory Porter. Saranghaeyo. Achimchang. 자, 오늘 수요일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소란 네 분인데요. 오랜만입니다, 고영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란의 보컬 고영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배 씨. 네. 영배 씨 그 기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아, 늘. 모르겠어요, 그냥. 늘 좀 하이잖아요. 원래는 안 그런데 방송. 네. 만 나오면 그래. 마이크만 앞에 있으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항상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아, 뭔가를 더. 네. 그 사람이요. 네. 이제 그 탈을 쓰잖아요. 네. 뭐 하해탈도 있고 뭐 탈. 네. 탈. 네. 각시탈도 있고 뭐. 네. 많잖아요. 네. 봉사는 아예 몇 한 뭐 꽤 많죠, 등장인물이. 그렇죠. 그리고 탈을 쓰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아. 자기가. 네. 나도 수줍어요. 그런데 그 탈을 쓰고 나면은 그럼 사람이 달라진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내가 그런 아티클을 읽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탈을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영배 씨는 이렇게 아침창에 뭐 꽃다방 김마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탈이 확 씌어지는 모양이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예. 이렇게 방송에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저한테는 탈인 것 같아요. 평소에 그렇죠. 좀 놔두가리고. 아니 그러면은 진지한데. 방송뿐만이 아니라 작곡을 할 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런 것도 있죠. 오. 근데 반대로 작곡을 할 때는 진짜 제 모습을 좀 탈을 안 쓰고 좀 진짜 나를 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그 작곡할 때는 탈을 벗죠, 보통. 그래서 저랑 제 곡이랑 좀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딴 사람 같다. 아, 방송 나와서 까부는 것만 보신 분들은 아, 음악을 들으면 얘가 걘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게 아마 탈 때문인가 봐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왜요? 왜냐면 저도 선배님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다가 저는 사실 그 하얀거탑 드라마 때문에 선배님이 저 진짜 그 너무 명령기를 하시니까 딴 사람 제가 팬심에 아무 말을 너무 그분인가 싶을 정도로 장준혁 교수를 너무 몰아붙이시니까 요새 또 그거 몰아보기 했어요? 아니 요새 저 예전에 반에 너무 아니, 인상적으로 예전에, 봐가지고 아니 요새 것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건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네. 그래갖고 아. 막 헷갈린다 그러면 엄마 저 아저씨가 그 아저씨 맞죠 뭐. 아유 영배 씨도 잘 지냈구나. 네. 태욱 씨는 네 안녕하세요 기타를 맡고 있는 태욱입니다. 네. 예 태욱님. 네. 아침창 가족들에게 오랜만인데 네. 좀 조근조근하게 소개도 하고 근황도 얘기를 좀 하고. 네네네. 네, 네. 네 제가 하도 소개를 안 해서 네. 이제 아주 정했어요. 저도 이제 각오하고 아. 여기 오면요 게스트 네. 소개를 안 한대요 내가. 그리고 피드백 반영해 주셨구나. 네, 일단은 소개부터 해라. 누가 누군지는 알아야 방송을 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아 PD가한테 엄중하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하세요. 저희 소개요? 예. 길게 하시라고요. 아주 길게 소개. 길게.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4인조 밴드 소란이고요. 저는 그 소란에서 아니 그 얘기 다 끝났어요. 아, 그 얘기 끝났어요. 네. 본인 얘기하면 돼요. 아, 제 얘기요? 예. 네,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이태욱이고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아침창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신곡 괜찮아 들고 나왔습니다. 잘한다. 네. 야, 잘한다, 잘해. 무슨? 근데 저희는 아니 뭐 저렇게 수험생 거치예요? 아니 근데 어디 방송에 가도 이렇게 한 명씩 다 하니까 사실 선배님 방송 나오면 선배님의 귀한 얘기도 듣고 네. 그냥 갑자기 훅 들어오는 진짜 저희 이런 거 좋은데 PD님 네?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면 아니요, 똑같으시잖아 다른 방송하고 아니요 베이스 아 예예 예. 하세요 아무래도 PD님 말씀이 맞겠죠? 하시라고 소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서면호이고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아침 스케줄을 나오게 돼서 너무 이렇게 텐션이 돼 있지만 오랜만에 또 선배님 얼굴 뵈서 또 이렇게 마음과 육체가 녹아버리고 있습니다. 편안해지는 이 시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 말이네요. 무슨 스쿨 밴드 같아.
아니 소라님은 지금 데뷔한 지가 이게 10년 넘죠? 네, 한 12년 정도. 12년. 네. 12년 동안에 진짜 영배 씨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 맞아요. 제가 보니까 네. 가만 보니까 편유일님. 네, 들어.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단출하게 하고 오셨네. 소리 다 나요, 그거? 예, 아까 다 리허설도 미리 다 해가지고 소리 잘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허전해 보이는. 아, 조그맣게. 역시 모던한 밴드입니다. 네. 네. 근데 라이브 할 때도 요새는 저 전자드럼들 많이 하죠. 네. 라이브 할 때도. 부가적으로 이제 설치를 해놓고. 그렇죠. 네. 뭐 음원들 다른 소스들을 틀기도 하고. 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맞아요, 드러머들이. 그것도 많이 하고 기타리스트들이 가끔 이렇게 그 뭐죠 그 애플 신 쓰는 걸 신사이저 가져와서 아~ 끔들 하고 네. 그러는데 오늘은 편유일님께서 네. 단촐한 살림으로 이렇게 요란한 사운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유일님은 잘 지냈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아~ 네네. 네. 오랜만에 요즘 엄중한 경고가 있었나 봐요. 아니 저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제거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씨. 예, 예. 아니에요. 아니, 확실하게 그, 전한다. 자, 네. 아니에요. 저는 편유일님한테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진심 예 네. 팬심으로 아, 네. 편유일님의 근황과 이런 게 궁금했어요. 요새 공연이 많잖아요. 요새 많아졌죠. 많아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편유일님이 즐겨 쓰는 세트 있잖아요 요새. 네네. 그러면 그런 세팅을 그 테크니컬 라이더는 먼저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드럼은 뭐고 뭐 심벌은 이걸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예. 독특한 편이에요? 드럼 아니요. 예. 그냥 무난해요? 무난한 편이에요. 예. 아 그냥 명필이 붓갈이냐 뭐 옛날에는 조금 좀 특이했어요. 그립도 조금 특이하게 잡고 그래서 세팅을 좀 오래하는 편이더니. 예. 경력이 짙어질수록 네. 점점 단촐하게 하더라고요.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지. 시간을 빨리빨리 세팅을 해야지. 맞아요. 그렇게 여유있지 않더라고요. 뭐 콘서트면 모르겠는데. 맞아요. 근데요 드럼도 그렇지만 네. 기타리스트들도요. 네. 진짜 까칠한 사람이 튜닝만 한 30분씩 하는 양반들도 있어요. 아... 진짜요. 뭐 그렇게 막. 근데 이제 많이 편해지셨군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제 환경에 맞춰서 제 몸을 이제 적응시키고 이제 워낙 또 꽤 오래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장에도 딱 맞추신 거겠죠? 지금은 이제 리허설 완벽하게 하고 오늘 정유민님께서 네. 소란 나오는 것 들으려고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서 기다렸잖아요. 하루가 벌써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3063님 얼마 전 라디오에서 소란의 괜찮은 노래 우연히 듣고 그 뒤로 매일 듣고 있어요. 아. 요즘 위로가 필요한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노래 아닙니까? 와, 이거 괜찮아. 이거 저기 그 유발쌤이 이제 한번 틀어줬잖아요. 네 들었어요. 근데 유발쌤하고 잘 알아요? 사실 그 이제 다른 데서 오며 가며 인사만 하다가 네. 여기서 알게 됐어요. 예전에 그 이 코너에 같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유발쌤이랑? 네. 선생님. 무진년 오래전이게. 선생님 방송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있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그 멋진 라이브를 옆에서 보고 그때 이제 서로 알게 된 정도였는데 네. 안 그래도 팬분들이 그 이 방송에서 유바리 씨가 틀어줬다 해가지고 그걸 저도 네. 보고 이 기회에 SNS도 같이 팔로우도 하게 되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아 3350이 네. 소란의 노래를 들으면 제 얘기를 대신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생활 밀착형 노래라고 할까요?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고 울림이 커요. 오래오래 음악 좀 해주세요. 유한별님 저의 최애 밴드 소란 사랑해요. 애기 낳고 페스티벌 못 가서 지금 너무 우울한데 보라보면서 힘내봅니다. 고맙습니다. 와, 자 그러면 첫 곡을 뭐를 할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괜찮아부터 하실래요? 여기 뭐 보니까 셔터? 아, 우리 여행 뭐 네. 오늘 라이브 여러 곡 하네. 아, 저희가 마음대로 정해도 돼요 순서를? 아, 그럼요. 그러면 말씀해 주셨으니까 괜찮아 바로 괜찮아. 듣고 괜찮아부터 한 마음대로 하세요. 네. 아우 참 말 꺼내기가 무섭네. 지금 튜닝 들어세요?
아까 리허설 잔뜩 할 때 뭐. 야, 진짜 시간 안 됐어요? 네. 네. 모르겠거나 낯설고 무서울 때 매일 밤 걱정이 되고 어떡할까 고민될 때 고민하거나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미워지거나 도망치고 싶어질 때 한 번쯤 떠올려줘 너는 지금 괜찮아 어디로라도 가도 좋아 왜냐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제 괜찮아 언제든 돌아와도 좋아 왜냐면 내가 널 기다리니까 눈부신 너의 웃음소리 힘이 없거나 아무것도 못했을 때 낯선 곳에 혼자거나 하루 종일 후회될 때 한 번쯤 떠올려 너는 지금 괜찮아 어디로라도 가도 좋아 왜냐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제 괜찮아 언제든 돌아와도 좋아 왜냐면 내가 널 기다리니까 눈부신 너의 노랫소리 빛나던 너의 세상들이 지거나 모두 어딘가로 가버린 것 같아질 때도 천천히 와 여기서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괜찮아 그냥 그대로라도 좋아 지금 이대로 아름다우니까 오 괜찮아 실수하고 틀려도 좋아 왜냐면 정답은 없을 테니까 이제 괜찮아 몇 번을 물어봐도 좋아 나에게 사랑은 전부 너니까 눈부신 너의 웃음소리 너의 노랫소리 눈부신 너의 웃음소리 네, 옴 괜찮아 문상민님 괜찮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힐링곡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교과서지요 힐링곡에 네 맞습니다 박다희님 저 태교 중인데 너무 좋아요 역시 소란입니다 이영민님 눈 감고 들으면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 감성 구름 타고 마음이 저절로 와. 행복해집니다 4656님 라디오 볼륨 올리고 세차 중인데 신나네요 이 아침에 라이브라니 놀랍습니다 프리랜서신가 보다 지금 세차를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직장에 계시는 분이면 지금 세차 못 하실 텐데 아 그죠 시간대가요 네 그런가 아닌가 아닐지도 제가 또 경솔한 발언을 모르 근데 저 왜냐면 저는 항상 세차할 때 그런 생각하거든요 직업이 프리랜서니까 아무 시간에... 때나 할 수 있어서 좋다 사람들 없는 시간에 네, 제가 평소에 그런 생각 좀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영비 씨는 뭐예요 차를 운전 많이 해요? 네, 그럼요. 할 일이 많아요. 작업실 오갈 때나 회사 올 때는 직접 운전해서 다닙니다. 지방 갈 공연 갈 때도. 공연 갈 때 이제 회사 차 매니저 차로 같이 이동하고요. 아, 네. 공연 갈 때는 네. 넷이 같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회사로 모여서 회사 차로 옮겨 타고 스케줄을 항상. 스케줄이라니까 20일 날 11월 20일이네요. 바쁘네. 11월 20일, 12월 17일 또. 오 2분 날도 안 해?
크리스마스 때도 합니다. 아, 네.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강동 아트 센터. 아, 예. 아, 근데 호나 데이브레이크랑 같이 해요? 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크리스마스 이게 아 연말 네. 공연이구나 벌써. 그리고 1월 14일에는 저희 단독 콘서트도. 어디서? 단독 콘서트는 연초 콘서트로. 1월 14일? 네, 광진구에서 합니다. 아, 네. 야 바쁘네. 진짜. 이거 뭐 풀리기만 해봐라 막 이랬거든요. 아, 싶어. 근데 자, 진짜로 가을에 페스티벌 때 드디어 소리도 자유롭게 좀 지르실 수 있고 평소 하던 대로 이렇게 공연을 딱 하니까 진짜 뭔가 돌아왔다는 기분 딱 실감 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아유 그때 이제 뭐 함성 금지 뭐 이렇게 하고 네네네. 써 있고 그럴 땐 진짜 네. 위에서도 무대에서 신이 날 방법이 없어요. 그 진짜 영향이 꽤 크더라고요. 진짜. 그죠. 관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맞아요. 알았죠. 네, 진짜로. 예, 무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 정도예요. 괜찮아, 이거 빨리 가서 불러야 될 텐데. 괜찮아. 고맙습니다. 괜찮아, 근데 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게요? 괜찮아. 이 노래 발매하고 좀 시간이 지났냐는. 아니요, 시절이. 아, 왜요? 이제 다 괜찮으니까. 아, 아유. 그래도 다 개개인이 안 괜찮은 분들도 많고. 아, 그런 어, 그런 네,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 저는 어, 자꾸만 옛날 생각만 해서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 막 네. 이게 상황이 힘들어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보다 처음 했을 때는 저희 둘째 딸이 4살인데 네. 너무 까불고 막 네. 그러길래 네. 너가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쓴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넓게 생각하면 누구에게도 어. 마음이 지금 어떻든지 괜찮다라는 메시지라서 어. 네, 꼭 전체적인 상황이 나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아. 네,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처음에 이제 괜찮아가 만들어진 거는 아주 속 터졌을 때 만든 거군요. 아, 속이 터지다기보다는 너가 어때도 난 다 괜찮아. 아니 그게 이제 꿀꺽 삼키는 아니에요, 거죠. 아니에요. 아 선배님 아니에요. 뭐, 듣겠어요 저희 둘째가. 아니 솔직하게 아니, 가면을 벗고 얘기를 해주니까요. 아유 벗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첫째 딸은 네. 되게 성격이 조심스럽고 이게 부모도 첫째한테 되게 조심하게 되고 네. 아, 첫째 딸도 항상 이렇게 그랬는데 둘째 딸은 막 가서 부딪히고 울지도 않아 넘어져도 막 그래. 아니 그 집도 그렇구나. 네. 그치 아니요 유발쌤네도 네. 본인은 참한 편이에요. 네. 아 그렇죠. 되게 차분한 성격이죠. 선이는요, 걘 누워요. 마음에 안 들면 아무데서나 맞아요. 해결될 때까. 근데 그 집도 둘째 딸이 그런 거예요. 네. 허, 그래서 누구다... 그 모습을 보고 그게 너무 예쁘고 이뻐요. 좋아서. 또? 네가 어떻게 해도 괜찮아 이거예요. 속이 터져갖고 아, 괜찮아가 아니고 괜찮아 이겁니다. 아 형 이거 그런 거였어요? 아 그럼 야, 너도 몰랐어?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지금 김찬아 선배님 말씀처럼 그런 거였냐고.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고 아 괜찮아 아 자 태욱 씨 네. 이거 처음에 이거 곡 이제 녹음할 때 네. 진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되게 그 딱 되게 평화로운 약간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딱 요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요. 아, 그랬어요? 네. 사실 저희 아침창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네, 아무도 생각 안 했었어요. 되게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사실은 깜짝 놀랐어. 아니, 아 그게 아니, 그럴 수도 아니, 있구나. 신선한데. 아니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지. 빨리 넘어가야 돼. 최혜진님. 친구가 가게 쓰다가 한숨이 나온다길래 괜찮아 노래 추천해줬어요.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곡이에요. 정말로. 에이 이거 그러면요 소란에 있어주면을 네. 숨 돌릴 동안에 네, 네. 이걸 들으시고 4부에는 라이브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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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우리 비칠 때 대슈. 밝은 웃음이 김창완과 함께해 대슈. 상쾌한 하루 활기차게 또 시작해 대슈.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이거 긴급 소식인데. 아. 이상우님께서 네. 12월 24일 콘서트 지금 알아서 방금 결제했어요. 오. 세 석 남았어요. 오. 서두르세요. 네. 오. 세 석. 아,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네. 한강에서 하는 공연이 2분 날이라 그런지 네. 벌써 티켓이 네. 매진 임박이네. 네. 오늘 이 아침장 끝나면 매진이네. 아이고. 와. 아 여러분. 이거 너무 급해서 제가 이거부터 읽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오지 마세요. 영배 씨, 영배 씨, 예, 예. 영배 씨가 그런 게 탄이죠? 게 여기서 다 보여요. 오지 마세요. 아유, 저기 둘째 딸이면 영배 씨 닮았구먼 뭐. 아 맞아요. 근데 영배 씨 저기 살림을 좀 도와드려요? 아 그럼요. 같이 딸들이면 아이게 엄마가 너무 힘들 텐데. 진짜 힘들죠. 직장맘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 그 재택근무 조금만 하고 오. 거의 육아와 가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애가 둘이니까. 네. 큰 애가 몇 살이라고 했죠? 9살입니다. 큰 애 9살? 5살 더울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다 컸네 그래도. 그죠? 네. 오. 태욱 씨. 네네네. 근데 네. 영비 씨 이렇게 보니까 네. 어때요? 태욱 씨는 결혼했어요? 네, 저는 결혼했습니다. 두 분? 네. 두 분은 다 결혼했구나. 저희 둘이 했고 네. 얘네 둘이 했습니다. 네. 면호 씨가 안 했습니다. 아~ 저기 태욱 씨는 꼭 안 했을 것 같은데. 아, 아~ 그럼 태욱 씨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죠? 저 이제 2년 됐어요. 2년? 네. 그러면 면호 씨, 네. 베이지스트 면호 씨는? 네, 네. 저는 두 분을 보니까 네. 아니 나도 빨리 가야 되겠다. 아. 아니면 아우 내가 진짜 한 거기 진짜 잘했다. 아 솔직하게 가면 쓰지 말고 얘기를 해 보세요. 진짜 솔직하게. 예. 사실 저는 결혼에 진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배나 태욱이 이렇게 막 가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다 봤잖아요, 옆에서. 예. 한번 해볼 만 하겠다. 어. 예. 네. 그래요? 네, 네. 어, 돌아섰네 마음이. 네. 어. 그럼 또 올해 또 아니 올해 뭐 며칠 안 남았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네. 편유일님 네. 편유일님은 어떻게? 저는 사실 그 제 친한 친구들한테는 몇 명은 뭐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막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네.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뭐 불만 사항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네. 사실 그 지금 영배원 같은 경우는 결혼한 지가 꽤 됐거든요. 네. 처음에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되게 한결같이 너무 좋아하고 좋다고 얘기를 하고 괜찮아 결혼 전도사예요 거의 그래서 네. 그리고 태욱기도 지금 2년 됐어요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뭐 이거 멤버를 보면서 결혼을 막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막. 하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잘못 얘기했네요. 잠깐만. 뭐가 진심이야? 결론을 앞에랑 뒤가 안 맞잖아요. 네, 막 해야 되나? 아, 막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아니 다 좋게 얘기해놓고 마음의 소리가 내가 왜 그래? 어, 이 씨 마음의 소리가 나와버렸어요. 아, 괜찮다고 해주세요. 7587님 저 이번에 대구 콘 갑니다. 아 고맙습니다. 20일 날. 저기 나이든 남자 혼자 가도 괜찮지요? 아, 그럼요. 기대할게요. 그럼요. 그럼요. 많으세요 생각보다. 7467님 거래처 사장님 통화 연결음이 소란의 너를 공부해라서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꾸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소란을 공부했습니다. 와. 이야. 그 통화 연결음으로 들어서 좋아서 반하게 된 거 이거 찐인데 이거 진짜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건데. 음질이 아니, 안 근데 좋잖아요. 근데요, 가만 있어보자. 너를 공부해? 네. 이 영배 씨가 작곡이죠? 네. 아, 영배 씨가 이게 다 집에서 나오는구나. 애가 지지리도 못하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파악을 해야지. 열심히 해요. 그거 아니에요? 딸을 공부한 거 아니에요 지금? 둘째 딸 공부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때 만들어진 노래 아니에요? 아니요 더 예전이고 큰 딸? 진짜 신선하다 이거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쓰자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아이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쓸 때는. 양영희님 소라는 노래는 위로뿐만 아니라 함께라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가슴 몽글몽글해지는 아침입니다. 아, 이혜경님 과수원에서 블루투스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어요. 산책하시는 분들이 길 가다 멈추셔서 같이 들으십니다. 아침창이랑 소란 둘 다 홍보하고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과수원? 예. 네. 우와. 와 아니 요새 뭐 이렇게 거두게 있나 보죠? 그니까요. 요새 아, 그럼 이까 있나 감. 감철이죠. 예. 오. 감 맛있죠. 왔다. 아 근데 언제 노래하지? 오늘 라이브에도 나온 거 아니 용 영배 씨 그 딸 때문에 혼이 얼이 빠졌어요. 그죠? 언제 저 집에 가끔 놀러 가요, 들? 아니요. 아니요. 오는 거 형수가 별로 안 반겨요. 네? 아무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자 그럼 우리 라이브나 네. 하죠. 아까 뭐 못해서 넘어왔어요. 지금 3부에서 할래다가 셔터하고 우리 여행. 네. 뭐 어떤 거 문제 하실래? 아니 그냥 두 곡 할 수 있나 시간이? 저희는 상관없어요. 네. 네, 그냥 하세요. 이어서 하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네, 먼저 왔다 갔다. 셔터라는 노래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셔터하고 그러면 우리 여행 네. 쭉 이어서 알겠습니다. 네. 조금 어색해도 살짝 웃어줘 지금 좋아 조금 귀찮아도 나를 믿어줘 하루 종일 가끔은 나도 헷갈려 왜 찍고 있는지 몇 장째인지 사진 속의 모습을 보면 어둡기만 했던 내 공간이 밝아져 어디선가 기분 좋은 바람 느껴져 내 세상은 모두 검거나 하였는데 너라는 색감이 불어와 재워줘 특별해진 순간들을 난 하루 종일 가끔은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은데 난 한참 동안은 사진 속의 모습을 보면 어둡기만 했던 내 공간이 밝아져 어디선가 기분 좋은 바람 느껴져 내 세상은 모두 검거나 하였는데 너라는 색감이 불어와 재워줘 특별해진 순간들을 I just wanna make you smile
여기 어때? 조금 앉아있다 가자. 낯선 사람들, 우리도 여기 풍경처럼 멈춰보면 어때? 똑같은 길을 몇 번이나 헤매도 자꾸 웃음이 나. 그대와 함께 가는 곳, 몰랐던 길을 걷는 곳, 이상해 낯선 두려움보다 편안함을 느껴. 그대와 함께 가는 곳, 같은 방향을 찾는 곳, 이렇게 같은 시간이 별빛처럼 소중하게 보여. 밤하늘은 우리 유치하게 하지. 우리 여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있을까? 이렇게 가슴 시리도록 좋은데 자꾸 눈물이 나. 그대와 함께 가는 곳, 길을 걷는 곳, 이상해 낯선 두려움보다 편안함을 느껴. 그대와 함께 가는 곳, 같은 방향을 찾는 곳, 이렇게 꿈결 같은 시간이 별 소중하게 보여. 세상 어디도 아름다운 풍경도, 가장 기다려왔던 이 순간도, 모든 걸 다 준대도 소용없는 걸, 그 무엇보다 내게 중요한 걸. 가는 곳, 낯선 두려움보다 편안함을 느껴. 그대와 함께 가는 곳, 이렇게 꿈결 같은 시간.
여기서 오늘 꽃다방 김마담 아 편유일님 아 세트를 이제 그렇게 갖고 오시니까 네. 여기서 이제 듣기에는 무슨 아 그런 분이시구나 네네. 다듬이 소리 같지 이게 지금 이게 김창완 선배님의 듣는 소리 이거에다가 함께 가는 거 이렇게만 들리는 거거든요 헤드폰을 안 끼면은 다른 건 전부 다 입력으로만 들어가요. 아 진짜 이게 지금 소리가 나는 건가 하셨는지 아까 중간에 헤드폰 한번 저는 확인하시더라고요. 저는 감동하기가 좀 그런데 또 속보 가비스. 아 예. 잠깐만요. 3350님 속보 하나 추가합니다.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소란 분들이 1위십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소란 최고 신곡 괜찮아 대박 나세요. 맞습니다. 보세요. 역시 그 속보지예요. 어 어쨌거나 야 안예정님 아 제발 대충 부르세요. 이러다가 제가 녹아 없어질 것 같아요. 아 대충 부를 걸. 소다 영빈 씨. 네. 집에서 노래해요? 집에서는 아이들하고 놀 때. 놀 때? 예. 그럼 애들이 녹지 않아요? 아, 아닙니다. 아니, 위험해서. 네. 아, 제가 좀 신경 써서 녹지 않도록. 녹지 않도록. 네,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부드럽지 않은 톤으로. 다음엔 집에서 부르는 톤으로 한번.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소담이님. 소란 노래는 착해요 따뜻해요 주머니 속 손난로 같이 나만을 위한 노래 같은 착각이 들어요 김민경님 이른 아침인데도 콘서트장으로 만드는 소란의 라이브 너무 멋있어요 지금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는데 콘서트장이 따로 없습니다 김태환님 노래 제목들이 이어지네요 오늘 셔터 내리고 우리 여행 갈래 괜찮아 너무 멋있어 우와 우와 대단하다 셔터 내리고 사실은 찰칵 셔터지만 괜찮아 오히려 좋아 셔터 내 셔터 내리는 거 아닌데 오히려 좋아 광고 해야 돼요 예 광고 넘어가야 돼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해요 아 진짜 이태웅님 고영배님 서면우님 편유일님 아, 소란 진짜 아침창을 너무 소란스럽게 하고 가는 것 같아 아, 공연 어 지금 공연이 많으니까 네. 건강들 조심하시고 환절기 네. 요새 감기 환자가 그렇게 있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조심하시고 네. 따님들한테 인사 좀 전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나쁜 사람 아니라고 좀 얘기 아빠가 좀 잘 얘기를 해줘요 네? 자, 오늘 끝고 소란의 속삭여줘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러, 에러, 에러.